네. 자, 백스윙 탑. 등지고 스윙. 스톱. 그렇죠. 아니죠. 제가 이렇게 앞에. 예. 네. 저 한국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제가 이 새로운 아마추어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윤 아마씨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제가 조 아마씨를 데리고 왔는데요. 조 아저씨요? 아저씨. 네. 조 아저씨도 괜찮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조 아마씨를 제가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자신 없는 클럽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연습할 때 가장 자신 없는 클럽을 많이 치게 되거든요. 아이언이 가장 불안하고요. 아이언이 가장 불안하고요. 네. 아, 그나마 네. 난 게 드라이버예요. 아, 그나마 괜찮은 게 네.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너무 심해서.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 네. 드라이버가 상당히 슬라이스가 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나는지. 오, the deadly slice. 스윙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스윙 구력은 어떻게 되세요? 8년 정도 돼요. 8년 정도 네. 되셨고 본격적으로 한 건 1년? 네. 본격적으로 한 건 1년. 네. 7년 동안은 그냥 뭐 이렇게 스크린이나 다니고 아, 스크린 다니고 네. 하면서 시험. 네.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죠. 네. 윤 아마씨 기억하시죠? 네, 제가 본격적인 그 훈련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UPD로 이제 맡고 있는데 네. 예, 윤 아마씨는 이제 UPD로. 예. 근데 이제 구력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스윙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깔끔하세요. 구력이 많으신데도 스윙이 조금 고쳐야 될 부분 그리고 개선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저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슬라이스가 좀 나잖아요. 네. 그리고 백스윙도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슬라이스에 대한 주제를 좀 들어가 볼게요.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가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깎아쳐서 나는 슬라이스. 예. 내가 스윙하고는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헤드가 열리는 경우 네. 그리고 인 아웃을 치면서도 슬라이스가 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스윙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헤드가 더 열려 있으면 그 공은 오른쪽으로 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작정 아웃 인이 슬라이스가 아니라 인 아웃도 슬라이스가 날 수 있는데 조 아저씨 같은 아니 죄송합니다. 조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형적인 아웃 인 오픈 클럽 페이스 오 노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자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영상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봤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좀 밑으로 내려와서 네, 그러니까, 인사이드 네. 바깥쪽으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슬러잉? 공을 오른쪽으로 좀 스핀을 줘서 왼쪽으로 좀 드로우를 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막상 하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셨죠? 네. 네. 아웃 인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야. 한시로 던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내 몸과 팔이 같이 움직이면 어떠한 분리가 안 생기잖아요.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근데 각자 역할이 있어요. 네. 잠깐 불이 꺼졌는데 그러면 각자의 역할은 뭐냐? 백스윙 탑에서 같이 도는 느낌보다는 등을 좀 더 타겟 방향 쪽으로 오래 보는 느낌으로 내려온다면 팔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근데 인 아웃으로 한시로 던져야지 하는데도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머리로는 그걸 하려고 하지만 이 다운스윙에서는 몸이 무식적인 게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다운스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뭔지 알겠죠? 그러면 네.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한시 방향으로 던지는 것도 괜찮지만 백스윙 탑에서 등을 좀 더 쥐면서 공을 맞춰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을 회전을 하지 말아요 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따로따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은 뭐냐? 팔이 일단 먼저 밑으로 떨어지고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공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 자. 갑자기 어두우니까 좀 분위기가 굉장히 나는데요. 네. 네. 자, 백스윙 탑! 오케이, 오, 겐지 백스윙. 이거 저 따라 하신 거 아니죠? 분실이 있네. 자, 여기서 원래는 팔하고 어깨랑 상체가 같이 통으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등을 좀 더 타겟 쪽으로 잡아두고 등지면서 한번 내려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팔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체가 안으로 내려오죠. 아... 이해되셨죠? 네. 네. 이런 느낌으로 쳐야 돼요. 다시 백스윙 탑. 자, 등을 좀 더 잡고 그렇죠. 공을 치려고 하면 팔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다 해서 회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늦추는 거죠. 팔이 일단 먼저 내려온 다음에 네. 거기서 치면은 훨씬 더 체가 안에서 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You got it? 네. 네. I got it. 네.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탑, 등지고 스윙! 오케이. 괜찮아요. 보통 인, 아웃이 심해지면 뒷땅이 나면서 공이 맞게 되거든요. 네. 방금 그 샷이었어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백스윙 탑, 등지고! 오케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다시 한번. 약간 뒷땅 맞으면서 공이 맞죠?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제 아웃 인스윙이 너무 인아웃으로 되니까 여기 안쪽에 뒷땅이 나면서 공이 맞는 거예요. 괜찮은 현상이에요. 다시. 겐신하게. 컴온. 컴온. 그렇지. 약간 또 지금도 슬라이스가 났죠? 네. 자, 다시 한번. 오케이. 이 슬라이스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여러분들. 와. 자, 제가 좀 더 이게 스윙을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좀 많이 과정돼서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생각보다 우리 틀 안에 갇혀져 있어요, 우리 스윙은. 그래서 내가 뭔가가 변화를 주려고 해도 그 틀 안에 많이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가 되게 과하게 해야 조금 변화가 생긴다. 골프가 그거에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조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내려놓고 좀 과감하게. 그러면 이 정도로, 이 정도까지야? 할 정도로 과하게 해야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감이 좀 더 묻어져서 좀 더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습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 쪽으로. 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말이 좀 많은데 오늘 어드레스 가서 백스윙 탁 갔죠? 등을 쥐고 손이 앞에 있게 자꾸 슬라이스를 잡아 당기면서 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네. 치고 지금 손 보여요? 손 앞에 있잖아요. 다시 등지고 자, 백스윙 탑 등지고 지금 보이죠? 네. 이렇게 손 앞에 있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목소리가 조금 작으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 예, 목소리 네. 아주 좋아요. 자, 네. 우리 겐지잖아요. 네. 자, 백스윙 탑 등지고 스윙 스톱. 그렇죠? 아니죠. 아, 제가 이렇게 앞에 예. 저처럼 한글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등을 쥐고 자꾸 팔이 이리로 들어가잖아요. 아. 등 쥐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네네. 절대 몸 뒤로 못 가게. 알겠습니다. 네, 슬라이스 고치고 싶으시죠? 네네. 컴온. 네. 네. 자, 절대 못 가게. 자, 여기서 안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딱 끊어요. 여기서 손 못 들어오게 탕. 여기서 자꾸 이렇게 넘기지 말고 네. 일단 탕. 오케이, 돌아가면서 컴온. 자, 등지고 스톱. 그렇지. 다시 한번. 네, 손 절대 뒤로 못 가게. 네. 네. 손 절대 뒤로 못 가게. 자, 등 잡고. 그렇지. 자, 조금씩 없어지고 있죠. 네. 자, 지금도 뒤로 가고 있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있게. 느낌에. 오케이. 다시 한번. 그렇지. 손이 못 가면 헤드가 빨리 로테이션이 많아져요. 네. 네. 손이. 그렇지. 훅 나죠? 네. 계속 가볼게요. 자, 다섯 개 더. 잡고, 스윙! 그렇지. 공 슬라이스 안 나죠? 네. 거기서 몸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제. 지금 회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말리는 거군요. 자, 원테이크, 컴온. 자, 등! 그렇지. 점점 없어지죠? 다시 한 번. 자, 팔을 자꾸 당기세요. 네. 네. 자, 손 앞쪽, 앞쪽, 앞쪽! 오케이. 그런 느낌. 다시. 네.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유난마시는 바로 알아냈던 것 같은데. 자, 백스윙 갔다가 등 잡고 확! 그렇지! 그렇지! 약간 공이 왼쪽으로 갔지만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긴 했지만 지금 몸을 좀 더 늦추니까 팔이 이렇게 휘둘리는 거 느끼죠? 네, 이렇게. 근데 조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드로우를 치려면은 이렇게 쳐야 된다 해서 해도 몸이 계속 같이 돌아가니까 뭔지 알죠? 난 한시로 던질 거야. 한시로 던질 거야 하는데 몸이 돌아가니까. 왜냐? 같이 붙어 있잖아요, 팔이. 그래서 몸 회전을 좀 늦추고 팔을 좀 더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쳤던 그런 악성 슬라이스가 좀 더 펴지면서 오히려 훅이 또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슬라이스보다 훅이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골프 자체에서는 이 헤드가, 특히 긴 클럽들은 헤드가 돌아가줘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슬라이스 자체는 헤드 로테이션도 없다는 거니까 힘도 없고 방향성도 안 좋아. 훅은 방향성이 안 좋지만 힘은 있잖아요. 그럼 훅을 치면서 그 힘을 가져오면서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다면 골프가 훨씬 더 쉽게 갠슬하게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한번 통해서 한번 우리 그 데드리 악성 슬라이스를 한번 고쳐보러 하자고요. Come on!